나금수는 진심이 있어요.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고 꼭 하고 싶어해요. 도대체가 넌 손 하나 까딱하고 싶어 하질 않잖아. 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도 또 일하고 싶지 않아요.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해? 나금순 라이프 풀 스토리 좀 얘기해봐. 애가 3살이면 남편이랑도 얼마 살지도 못했겠네? 원장님, 나금순이 여긴 또 웬일이야? 지난번 가볼 건처럼 원장님께 통사장하러 왔나? 너 애까지 있는 애가 그동안 그렇게 깜쪽같이 처녀 행세하고 다녔냐? 뭐라고 말 좀 해봐.